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찾은 숨은 맛집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장하기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전 오늘 창원시 의창구 북면으로 왔습니다. 이 북면에 정말로 현지인들만 아는 찐 숨은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정말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또 이렇게 손님 없는 시간 또 빌려서 여기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뭔 것 같나요? 우리의 사랑.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우리 메뉴죠. 바로 족발입니다. 여러분들 족발 네이버에다가 온천 아강 족발 보쌈이라고 검색하시면 주소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가게로 못 오시는 손님분들은 이 가게 주변 이 북면 근처로 배달의 민족 키셔가지고 아강 족발 보쌈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이 집은 사장님께서 아강 족발 보쌈하고 600족발하고 족발을 총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강 족발을 듣고 먹고 싶으신 분들은 아강 족발 보쌈이라고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근데 이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600족발이라고 배민이라든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조금 더 아강 족발보다는 조금 더 싸게 먹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게로 오시면은 뭐 아강 족발 드시고 싶은 분은 아강 족발 드시고, 아니면 여기 DJ 이 메뉴판 600족발을 듣고 먹고 싶으시면 600족발 먹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아강 족발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족발이 특대 4만원, 대짜리 35,000원, 중짜리 3만원, 소짜리 2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매운 족발, 냉채 족발, 마늘 족발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서비스입니다. 요 막국수랑 요 계란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도 선택사항 리뷰 이벤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리뷰 이벤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족발은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있잖아요. 앞다리가 맛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살도 많고 쫀득쫀득하고, 그래서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앞다리 드시고 좀 더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뒷다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오 이때 깔봐라. 사장님께서 이 가게 빨리 오셔가지고 다 직접 삶습니다. 여러분들 받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아강 족발 요 제 원 사장님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근데 탱탱하죠?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볼게요. 뭐야? 너무 맛있다. 딱 설명해줄게요. 제대로 족발집 가면 한약만 많이 나는 족발 알죠? 한약. 아 전 굉장히 좀 그런 거 좀 싫어하거든요. 솔직하게 뭐 한약 많이 넣어가지고 그 약간 한방 냄새 나고 약간 한방 맛 나는 이 집은 절대 아니네. 아 이게 너무 좋다. 솔직히 좀 아 제발 한방 맛은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납니다. 그리고 막국수 또 서비스, 또 막국수에다가 또 이렇게 족발 싹 올려가지고 딱 싸서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잖아. 쌈무란. 하나도 안 퍽퍽합니다. 우말린이. 아, 우말린이 맛있네. 그리고 족발 하나 올리고 막국수 하나 싹 해서 올려가지고 딱 쌈. 이거 알죠 여러분들? 갑니다. 맛있다. 아니 맛있네. 냄새라든지 잡내 하나도 안 나요.
자리에서만 우리 사장님 제가 알기로 한 10년 넘었나? 그럴 거예요. 한 10년 됐나요? 아 역시 여러분들 10년이면 우리가 이제 장인이라고 얘기하거든.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들 아는 요즘 뭐 족발 체인점들 많잖아 솔직히. 근데 그거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거든. 아강 족발, 이 아강 족발 못 삼은 이 국면에서만 10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면 그만큼 찾아주시는 분도 많다라는 거지 현지 쪽에서는. 그래서 혹여나 이 가게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여러분들 저한테 고마워야 돼. 그리고 서비스가 너무 좋아. 이 보쌈, 이 막국수 서비스야. 맛있다. 아 근데 진짜 족발이 탱탱하네. 그냥 계란찜. 와. 아 진짜 제가 아는 족발 체인점들 많거든요. 훨씬 가격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여기가 짱이다. 어 탱탱한 거 봐. 쫄깃쫄깃쫄깃. 그리고 제가 중짜리 3만원짜리 시켰는데 양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양도. 여러분들 600 족발은 17,000원짜리가 제일 싸. 그 다음에 땡초 불족발은 2만원, 마늘 족발 2만원, 냉채 2만원. 그러니까 진짜 싸네요. 확실히. 근데 국산하고 수입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강 족발은 국산이고요 600 족발은 수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삼겹살도 요즘 막 1인분에 3,000원짜리 먹잖아. 그거 다 수입입니다. 그래도 장사 진짜 잘 되거든. 저 또한 그걸 먹어요. 1인분에 3,000원짜리를. 왜? 맛있거든. 그러니까 족발도 똑같은 거야. 좀 내가 좀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우리 아강 족발 드시고, 아 나는 좀 돈이 부족해 하시면 600 족발 드세요 여러분들. 600 족발 이것도 착하네. 이것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와, 너무 맛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600 족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조건 순살. 이렇게 뼈대기 이런 거 안 나갑니다. 무조건 순살로 해서 양도 엄청 많고 괜찮대요 여러분들. 다음에 내가 와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600족발 진짜 잘 나간대. 그러니까 싸니까. 그러니까 또 싸고 맛있으니까. 뭔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 와 살 부드럽다 야간 족발. 퍽퍽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요 뼈 있잖아요 여러분. 뼈 이거 이런 거 이런 게 안 나간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하거든요. 이 콜라겐 덩어리 아닙니까? 와. 냄새 하나도 안 난다. 살짝 날법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나네. 그러니까 체인점 시키지 마요. 이런 데 시켜야 돼, 이런 데. 와, 괜찮아, 먹어. 아, 이거거든. 싸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테이블에 하나, 둘, 셋, 넷 한 20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체 뭐 회식이라든지 뭐 있으시면 여기서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장님께서 서비스도 괜찮아. 친절하시고. 아 진짜 장담한다 진짜. 이런 것들 있죠. 이 껍데기들 이렇게 많이 잘 안 주거든. 부드러워. 아 북면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뭐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족발은 진짜 괜찮다. 이 아강 족발. 네이버에는 온천 아강 족발 보쌈이라고 검색하셔야 되고 배민은 아강 족발 보쌈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마늘 장아찌를 해서. 네 여러분들 허진이 먹었습니다. 혼자 와가지고 또 아강족발 보쌈 또 중짜리를 또 흡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원시 북면에 살고 계신다 아니면 창원으로 여행 계획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온천 아강족발 보쌈입니다. 온천 아강족발 보쌈 네이버에 검색하시거나 배달의 민족에도 온천 아강족발 보쌈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 국내산 먹고 싶으신 분들은 온천 아강보쌈 족발 드시고 아니면 조금 수입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한 거 하시면 600 족발도 굉장히 또 잘 나갑니다. 방금도 600 족발을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강 족발하고 600 족발은 같은 또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한테 실수나 이런 거 안 하실 겁니다. 제가 딱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체인점들이 있지만 여기 사장님 10년 장인입니다. 예, 족발 하나만 가지고도 10년을 하셨고 또 그 족발하기 전에는 호텔에서 또 요리사를 또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성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가게 바로 앞에 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현지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주신다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온천아강 보쌀 족발 아니면 600 족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